안녕하세요. 북캐스터 이지영입니다. 지난 2월 한 달은 출판 생태계의 새로운 봄맞이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2월 중에 관람한 공연이나 영화 티켓을 책으로 교환해주는 도깨비 책방 행사가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3월을 읽을 만한 책. 먼저 문학예술 분야로는 1년 12달 지리산 시인 박남준이 차려내는 24가지의 따뜻하고 소박한 밥상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시인의 밥상과 정약용과 함께했던 두 여인의 각기 다른 사랑 방식을 정약용의 뜨거운 일대기 속에 버무린 소설 정약용의 여인들이 선정됐습니다. 이어 인문학 분야로는 전통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근대 산물인 서울 소재 한옥마을의 비밀을 파헤친 책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와 뇌과학의 최신 발견 등을 통해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 죽음은 두렵지 않다가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로는 기본소득론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분배정치는 과연 옳은가를 따져묻는 책 분배정치의 시대와 인문학 고전을 통해 리더십을 발견하고 해석한 책 인문학 리더십이 자연과학 분야로는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본 인류의 진화와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는 책 빅히스토리 시리즈 제10권 최초의 인간은 누구일까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실용 일반 분야로는 나답게 사는 삶을 찾는 9가지 방법을 통해 멈춤의 참 가치를 일깨운 책 위대한 멈춤 삶을 바꿀 자유의 시간이 유아 아동 분야로는 석유 탐사선 때문에 고통받는 북극 웹불고래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 아픈 책 웹불고래의 슬픈 노래와 상처를 이겨내는 힘은 주위 사람들의 지지와 기다림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성장소설 내가 2월에 죽은 아이가 각각 선정돼 3월 책 읽기의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길과 바른 길은 다릅니다. 아무리 빨라도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다른 길이라면 무용지물이죠. 직장과 가정, 사람 모두가 피로를 동반하게 됩니다. 책은 두 명의 공동 저자가 스스로 겪었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소개하고요. 그 실현 방법을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체화시킨 유명인들의 변화 사례로 뒷받침합니다. 위대한 멈춤에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주목할 만한 책입니다. 마무리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적어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10분에게 책 한 권씩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